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900원짜리 통발을 던지러 왔는데요. 오늘 던져볼 장소는 소류지입니다. 소류지. 시골에 보면 이런 소류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900원짜리 통발을 이용해서 이 소류지에 한번 제가 통발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끼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게사료를 준비했습니다. 게사료. 게사료를 넣고 한번 물고기를 잡아볼 거고요. 과연 이 소류지에는 어떤 물고기들과 어떤 수생곤충이 있을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혹시 대왕잉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돌멩이를 딱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요? 잉어가 그물 찍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죠? 통발 설치를 완료했고요. 24시간 뒤에 찾아와서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너무 떨립니다. 빨리 24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시간대와 빨리 오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잠시 뒤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거 나 그냥 뭐가 돌멩이 같은 게 들었나 했거든요? 에이, 우렁이에요 우렁이. 와, 이게 뭐야? 보여드릴게요. 야, 우렁이가 게사료 먹고 있어. 이거 뭐야? 우렁이에요 우렁이. 더 꺼내볼게요. 야, 우렁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야, 게사료에 우렁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와, 이거 봐요. 잠깐만, 꺼내볼게요. 뭐야, 이게? 와. 이거. 여러분들, 우렁이가 잡혔어요, 우렁이. 난 미꾸라지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미꾸라지, 뭐, 붕어 종류, 뭐, 그런 종류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우렁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렁이. 지금 얘네들이 게사료 먹으러 여기까지 들어왔나봐요. 아, 우렁이 봐요. 저수지에 우렁이도 요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진짜 우렁이가 들어갈 줄 몰랐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한 사발이 들어왔는데요, 우렁이가?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와, 우렁이도 씨알이 크다. 이 시골 농촌에서는 요런 우렁이가 많아요. 요거 삶아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와, 대박입니다, 우렁이. 와, 진짜 크지 않아요? 그 작은 애도 있다. 작은 친구 보여드릴게요. 작은 친구. 이거 보세요. 귀엽죠? 와, 우렁이가 잡힌다. 아직 날씨가 추워가지고 뭐 다른 물고기 종류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렁이 엄청 많이 잡았어요. 와, 대박입니다. 자, 우리 우렁이가 잡혀줘서 그나마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0원짜리 통발에 우렁이가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고, 우리 우렁이 자연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렁이 친구들 집 가야죠? 네, 게사를 그만 먹어요. 체해요. 자, 네, 여러분들하고 저수지에서 900원짜리 통발을 던져봤는데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야, 손 봐요. 우렁이가 대박 많이 들어가줬어요. 이 저수지에 여기 지역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미꾸라지, 붕어 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었는데, 미꾸라지를 살짝 기대하고 왔는데 의외로 우렁이가 잡혔습니다. 와, 여기가 다 진흙벌이거든요. 여기 손 보세요. 다 지금 진흙으로 묻어 있어요. 이렇게 진흙벌로 돼 있어가지고 미꾸라지들이 추우면 저 안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직 날씨가 추워가지고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다음에 또 와가지고 제가 한번 통발을 던져보겠습니다. 와, 또 우렁이 대박 많이 잡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여기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통발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팀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잠깐 손 씻으러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렁이가 엄청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 우렁이가 많이 들어갔지. 제가 우렁이 하나 건져볼게요. 자, 여기 우렁이 보이죠? 야, 이거 봐요. 아, 이러니까 통발에 다 우렁이가 들어갔지. 야, 이거 봐. 여기도 있어요. 이거 봐요. 살아있는 우렁. 아, 이러니까 우렁이가 잡히는구나.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오, 빠질 뻔했다. 오. 그래요. 여기 다 우렁이에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우렁이. 와, 여기 우렁이가 깔렸네. 옆으로 또 가볼까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여기도 우렁이 있어요. 가는 길마다 우렁이가 다 있어요. 여기도 있다, 여기. 여기 우렁이 친구. 그리고 여기 우렁이. 야, 이러니까 우렁이가 통발에 들어가지. 야, 우렁이 진짜 많다. 야, 대박입니다.